연휴인데 뭐 어디 가십니까? 아, 그러시군요. 아니, 당연히 이동할 수 있는 경우죠. 그렇잖아요. 뭐 추석 연휴인데 뭐그 여행 가신 분들도 있고, 예, 아니면 부모님 찾아뵈신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하니까.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뭐 떠날 때는 편안하게 갔다 와야 돼요. 어딜 가든지 간에 가면서까지 공부에 신경 쓸 겨를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갈때뭐 챙겨 갖고 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 이건 다 두고 가야 돼요. 가져가 봐야 보지도 못해요. 가져가야. 거기서 어딜 보겠어요. 그죠? 예? 저녁에 바깥 양반하고 와인 한잔 마시는데 거기다가 학개론 꺼내놓고 잠깐 기다려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갔다 오시고. 그죠? 충전을 하신 다음에 남은 기간에 승부를 걸어야죠. 남은 기간.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300일의 시간을 줬어요. 그렇지 않나요? 300일의 시간을 받으셔가지고 물 쓰듯이 쓰신 거 아니에요? 물 쓰듯이 그냥 확확 그냥 그죠? 애따 그냥 30일 휙 그죠? 예, 이런 식으로 확 썼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죠? 예, 그걸 감내를 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300일을 더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남은 기간에 끝내야 된다는 얘기죠. 열심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예, 참. 자, 그러면서 이제 15번을 보시면 정책을 물어봤어요. 올바른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기억에 나오죠. 가격 통제 정책이 있죠. 얘는 단기 정책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단기에만 일시적인 효과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격 통제 정책에 들어가는 게 분양가 규제하고요. 임대료 규제 있죠. 얘네 공통점은 다이 공급을 감소시켜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거래 당사자는, 자, 이게 이제 거래 신고에 관한 거죠. 그건 맞는 거죠. 예, 이거 30일 계약 체결일로부터. 요거는 금년 2월 달에 개정이 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토지 은행 제도 있죠. 공공이 이 장래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는 경우에 직접적 개입 수단에 해당이 된다고 했으니까 맞는 표현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 있죠. 예, 사업 후 개발 토지 중에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 있죠. 예, 그거를 사업주가 아니라 이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있죠. 도시개발법에서 배우시죠. 환지 방식으로. 이제 환지 방식이라는 제목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두번 출제했어요. 그 다음에 미음에 가게 되면 공공개발은 민간개발과는 달리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회적 편익이 비용을 초과한다면 개발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거는 니은, 디귿, 미음. 그죠? 그래서 답이 4번. 그 다음에 이제 16번에 가면 외부 효과 물어봤죠. 시장 실패의 원인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공공재하고 외부 효과예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단독으로 문제가 나오면 이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작년에 이게 나온 거죠. 네, 공공재가. 그래서 경제학적인 사고에서는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공공재를 제일 중시하고요. 부동산학적인 사고에서는 외부 효과를 더 중시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네들에서 10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얘가 3번, 얘가 7번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부 효과에 대한 부분을 보셨을 때요. 옳지 않은 거를 물어봤을 때. 자, 외부 효과라는 거는요. 어떤 이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있죠. 어디를 통하지 않고, 예,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요. 거래 당사자 간인 제3자 있죠. 예, 3자의 경제적 후생이 있죠.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고요. 그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외부 효과라고 그래요. 이 개념도 출제란 선례가 있어요. 답이 1번이에요. 1번에 보시면 외부 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에 대해 지급된 보상을 제3자가 인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개입한다는 거예요. 정부가. 그래서 부의 외부효과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게 토지용 규제. 거기서 나타나는 지역지구제를 얘기하죠. 그 정의의 외부효과는 핀피현상을 유발하죠. 부의 외부효과는 님비현상을 우리가 유발한다고. 그리고 이제 부의 외부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요. 배출권 거래제도 같은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공단지역에 공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오염물질 배출을 허용에 대한 양을 한 1000kg 줘요. 이걸 쿼터제로 나눠주는 거예요. A한테는 500kg, B한테는 300kg, C한테는 200kg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근데 문제가 A는 한 400 정도만 배출을 하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100이 남아도는 거예요. 근데 얘는 한 300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이 상태로만 배분만 해주고 그냥 규제만 묶어버리게 되면 얘들은 자꾸 무단 방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부의 외부효과를 처리할 수 있으니까 얘네 간에 서로 거래할 수 있게끔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총량의 범위 안에서 부의 외부효과의 문제를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17번에 보시면 주택공급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요. 규제가격은 시장가격 이하로 규제한다고 가정하죠. 예, 그래서 1번에 보면 신규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가 규제로 인한 초과 수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그러죠. 예, 맞는 표현이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공급은 부족하잖아요. 근데 수요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문제가? 초과 수요. 그러니까 항상 공급이 부족하다는 단어에만 집착하시면 안 되고. 예, 그래서 공급은 줄어들지만 수요는 늘어나서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등은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겠죠. 정부의 주택 정책은요, 중산층 이하의 수요에 대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분양가를 자율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신규 주택의 공급이 늘어나죠. 예, 그리고 신규 주택 가격이 상승해서 분양권 전매 등의 투기 문제를 줄이는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가격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공급도 늘어나고 질도 개선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분양가 자율화는 서민들의 주택 마련 기회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그러죠. 맞는 편이죠. 왜냐하면 분양가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오히려 주택 구입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죠. 5번에 보시면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면 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져서 임대료가 안정화된다면 틀리죠. 예,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이요. 답이 간단할 때는 5번으로 배열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8번에 보시면은 자, 부동산 거래세의 부담은 일반적으로 누가 지게 되느냐라고 얘기했죠. 예, 누가 지냐면 매도자하고 매수자가 다 지죠. 균형 상태에서. 근데 누가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느냐 여부 있죠. 예, 그거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틀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작은 애 있죠. 그러니까 비탄력적인 애가 세금 부담을 더 많이 가져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19번에 가게 되면 부동산 이제 투자 안에 분석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를 물어봤죠. 자, 우리가 그 1번에 보면 내부 수익률은 미래 현금 흐름의 현가가 초기에 투자액과 같도록 하는 할인율을 말한다고 얘기하죠. 예, 그건 맞는 편이죠. 우리가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그러죠.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은요, 현금 유입의 현가 있죠. 예, 현가하고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비교하는 거예요. 예, 얘를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판단할 때 내부 수익률이 있죠. 내부 수익률은 여기 있는 유입의 현가 있죠. 유입의 현가하고 유출의 현가 있죠. 예, 이거를 같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유출 얘기하잖아요. 이 유출을 뭐 얘기하냐면 지분 투자예요. 또는 초기 투자 비용이 있죠. 예, 이걸 다 유출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투자론에서는 투자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걸 비용으로 간주해요. 비용으로. 그래서 수입하고 비용하고의 관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단순 회수기간법은 투자 결정의 기준이 수익성이 아닌 시간성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면 맞는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 흐름을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얘네 둘 다 A안과 B안이 있죠. 자, 500만 원씩 지출했을 때요. A는 200, 300, 100, 100, 100 이 순서가 되고요. 얘는 100, 200, 200, 300, 400 이렇게 돼요. 흐름이. 그러면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 이 현금 흐름을 가만히 보게 되면 어느 게 현금 흐름이 더 낮다고 할 수 있어요? A보다는 얘가 더 낮죠. 여기 500 들어오잖아요. 그 이후로 100, 100, 100 이잖아요. 여기는 100, 200, 200, 300, 400이 들어오니까 전체 현금 흐름을 보면 B가 더 낮다고요. 근데 회수기간법에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돈을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회수할 수 있냐가 초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성에 초점을 둔다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래서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 흐름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자, 그랬을 때 거기 3번에 보면 단일 투자안을 평가할 때 순환가법으로 타당성이 있는 투자는 내부 순율법을 적용해도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그러죠. 예, 그건 맞는 편이죠. 단일 투자안일 때는요. 하나의 투자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순환가가 0이잖아요. 그러면 수익성 지수가 예,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 수익률이 요거 수익률하고 같은 이런 경우죠. 요건 시험에 나온 거죠. 순환가가 0인 단일 투자안의 경우 수익성 지수는 1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의 투자안일 때는 똑같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죠. 예, 그다음에 그 4번에 보면 순환가라는 것은 투자로 인해서 발생할 미래 현금 흐름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후의 현가에 당초의 투자 지출액을 더한 것이다.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죠. 더한 게 아니라 뺀 거잖아요. 그죠? 아니 요즘은 출제자들이 그런 표현을 가지고도 오답을 유도해요. 더하냐 빼냐 뭐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답이 4번 이렇게 되겠죠. 그죠? 표정이 안 좋은 걸로 봐서는 뭐 근데 뭐 맞춘 분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죠? 예. 그러니까 표현을 읽으면서요. 맞다 틀리다의 판단이 있죠. 예, 그게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빨리. 그래서 이게 많이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눈이 카메라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본 것 있죠. 시험장에서 지문을 딱 부딪혔을 때 눈이 기억을 해요. 먼저. 아, 얘가 맞다 틀리다의 판단을 얘가 먼저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게 확신을 못하는 게 눈은 반응을 보이는데 뇌가 반응이 느린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서 그걸 긴가민가 하고 있다가 아 그게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 본 게 답이다. 처음에 맞다고 생각한 게 답이다.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 그런데 자꾸 누군가 유혹을 하죠. 아니야 걔 말고 다른 애를 생각해봐 뭐 이렇게. 그러다가 수정하면 거의 다 틀린다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100% 이해하면은 그럴 일이 없어요. 하면 되는데 이게 80%의 이해도를 갖고 푸시기 때문에 그런 실수와 착각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유념을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번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내용으로 올바른 거 물어봤죠. 위험과 수익에 대한 제목을 달고 잘 출제가 돼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첫 번째 근로자의 파업 가능성, 관리자의 관리 능력 등은 운영 위험에 관한 것이다라고 해놨죠. 예, 그건 맞는 표현이죠. 우리가 사업 위험을 가게 되면 시장 위험이 있고 운영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위치적인 위험이 있죠. 예, 그게 그 중에 운영 위험이죠. 그죠? 맞는 표현이고요.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구성 종목의 수가 많을수록 총 위험은 줄어든다. 맞는 내용이죠. 자,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총 위험이 있죠. 얘는 체계적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위험에? 그렇죠. 비체계적 위험에 합으로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얘가 줄어들 수 있죠. 그럼 얘도 줄어들죠. 그래서 여기 있는 비체계적 위험을 다른 말로 불필요한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 왜 불필요하다라고 얘기하냐면 단순히 분산 투자만 해도 얘는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위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불필요한 위험이라고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죠? 시험에 그래도 꾸준히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분산 투자 효과를 얻으려면 부동산 간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1이면 된다. 예, 걔는 틀린 거죠. 이게 예, 기억이고요. 예, 니은이고 디귿. 자, 1만 아니면 된다는 거죠. 그죠? 1이라는 경우가 두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100% 동일한 방향으로 가니까 위험 분산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리을에 보게 되면 투자자는 요거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낮을 때 투자한다 그러죠. 예, 그럼 맞는 경우죠. 그죠? 이 경우잖아요. 그쵸? 지금 문장의 표현이. 기대 수익률이 요보다 크면 투자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또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게 문맥이 바뀌어서 나올 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실수가 실전에서는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걸 꾸준히 물어봐요. 이걸 왜 꾸준히 물어보냐면 투자자 있죠. 투자자는 여러 개의 투자안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10%고요. 얘가 8%고 얘가 6%잖아요. 그럼 세 개의 투자안 중에서 얘가 기대 수익률이 제일 크죠. 그렇다고 얘를 무조건 선택하지 않고 반드시 얘하고 비교해봐요. 요거 수익률이라는 거는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투자자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예요. 이 사람은 가급적이면 위험이 작은 투자를 선택하라고 그래요. 근데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때는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해요. 위험에 대한 대가를. 그래서 이 사람은 위험에 대한 대가까지 감안해서 최소한 요구하는 게 몇 프로인데 11%인데 여기는 10%밖에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그럼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지 않아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의 관계를 통해서 투자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기대 수익률이 훨씬 크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수익률의 변화 정도가 심할수록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맞는 내용이죠. 여기 보시면 만약에 A안이 있고 B안이 있고 C안이 있죠. A는 기대 수익률이 7%, 얘가 표준 편차가 7%, 얘가 14%, 얘가 15%. 그 다음에 얘가 13%, 얘가 16%. 그렇죠? 요 중에 세 개 투자안 중에서 어느 투자안이 실제 수익률하고 가까워질 가능성이 크겠어요? 이게 기대 수익률이잖아요. 어느 투자안이 실제 수익률하고 같아지겠냐고요. 투자한 다음에 A가 같아질 거 아니에요. 얘가 편차가 작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얘는 잘 되면 17%, 안 되면 3%예요. 얘는 잘 되면 29%, 안 되면 마이너스 1%예요. 잘 되면은 플러스 29%가 되는데 안 되면은 마이너스 3%라고요. 그러니까 이 위험이 크면 클수록 수익률의 변화폭이 크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게 작을수록 위험이 작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거는 맞는 표현이죠. 그럼 맞는 게 뭐겠어요? 이게 3개, 4개. 그래서 답이 4번. 이게 인원이 조금 더 되면은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해보는데 왜냐면 맞는 게 몇 개냐는 것도 있죠. 개수만 맞고 안의 내용은 틀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뭐 그냥 그 연휴 들어가는데 뭐 너무 빡빡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에 보시면 이 예, A 부동산의 1년 동안 예상되는 현금 흐름이다. 다음 중에 옳은 거 고르라고 그랬죠. 이런 문제 나오면 일단 버려야 돼요. 이거 왜 버려야 되냐면 이거 언제 다 계산해요. 그렇죠? 그런데 힌트는 줘요. 무슨 힌트가 있냐면 거기 A부동산 가격이 얼마야? 예, 15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 순소득승수라고 있죠? 2번에. 순소득승수의 공식 아시나요?
승수가 나오면 요 승수 앞에 있는 순소득이 있죠. 얘가 분모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총투자액이라고요. 근데 거기 보시게 되면 총투자액이 얼마냐면 15억이에요. 15억인데 그러면 순소득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박스에 보면 순소득이 없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가위손 전후 했었죠. 이거 할 때 여기서 공, 경, 부, 소 이렇게 뺐다고요. 그죠? 그러면 밑으로 내려갈 땐 빼서 계산하고요. 올라갈 땐 더해서 계산하면 되죠. 그럼 거기 보시면은 세전이 7천 줬죠. 근데 부채 서비스액이 그 저당 지불액이 얼마 줬어요? 8천. 그 두 개를 합하면 얘가 1억 5천 나온다고요. 그러면 얘가 1억 5천이니까 얘가 10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10이면요. 얘하고의 역수가 뭐겠어요? 그게 종합자본 환원율이라고 그러죠. 예, 여기에 또 다른 표현을 총투자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아, 이게 이제 제가 문제 드릴 때 가로하고 이걸 줬어야 됐어요. 종합자본 환원율을. 왜냐하면 나는 종합자본 환원율만 들어봤지 총투자 수익률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또 우기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 얘가 총투자의 순소득이니까 15억에 대한 1억 5천이면 얘가 몇 프로겠어요? 10%죠. 그래서 일단 답은 5번인 거예요. 총투자 수익률이 몇 프로? 10%. 그러니까 순소득 승수가 15잖아요. 예, 그러면 한쪽이 10이면 나머지도 10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지분 투자 수익률이 있죠. 예, 그럼 여기서 자, 세전이 얼마로 나왔어요? 지분 투자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이게 지분 배당률 또는 세전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그럼 얘는 여기가 지분 투자액이고요. 여기가 세전이에요. 세전이 7천이라고 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총 투자액이 15억이잖아요. 근데 내 돈으로 투자한 게 10억이죠. 10억이 7천이면 7% 나오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 나와 있죠. 예. 부채 감당률은 한 1.87로 나오겠죠. 부채 감당률은 이게 부채 감당률이에요. 부채 서비스액 분의 순영업소득이니까 그 자체로 나오잖아요. 8천분의 1억 5천이잖아요. 그쵸? 얘가 2가 되려고 그러면 이게 1억 6천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1.875 정도 나오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21번에는 답이 몇 번? 예, 5번.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배열을 출제자가 해주는 거는요. 시간을 뺏는 것도 되고 난이도 조절용도 되고 그죠? 여러 가지 의미로 인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굳이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굳이. 자, 22번에 가게 되면요. 투자 예정 부동산의 향후 1년 동안 예상되는 현금 흐름이다. 연간 세후 현금 흐름을 물어봤죠. 예. 자, 이거 우리가 구하려고 그러면 이거 해야 돼요. 여기까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공, 경, 부, 소. 이거 빼야지 이제 얘가 나오죠. 그럼 제일 먼저 얘를 구해야 되잖아요. 가능 총소득. 그죠? 그럼 가능 총소득이 얼마겠어요? 근데 그걸 200이라고 그러면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문을 봐보세요. 지문이 400, 600, 700, 900, 1200이잖아요. 아니, 가능 총소득이 200인데 세후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남겠어요? 그죠? 그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런 얘기잖아요. 월 얼마예요? 2만 원이죠. 그럼 곱하기 10이 해서 이게 24만 원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24만 원이 됐을 때 임대 면적이 100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2,400이 나오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 2,400을 구하지 못하면은 얘는 계속 째려만 보는 거예요. 그죠? 예, 나중에 계산값을 구해도 이상해질 거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 거냐면 계산에 집착하지 말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건이 계속 틀리다고요. 그죠? 얘가 이제 2,400이잖아요. 네, 공시를 몇 프로 줬어요? 예, 공시를 10% 주게 되면 자, 2,400이 10%면 240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2,160만 원 나오죠? 예, 거기서 영업 경비 있죠? 예, 경비를 유효 총소득에 몇 프로 줬어요? 예, 30%를 줬죠?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30% 주잖아요. 그럼 얘가 648만 원 나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걸 빼면요. 1512만 원 나와요. 순영업소득이. 근데 거기 보면 부채 서비스액 주어져 있죠? 연 얼마라고? 600이라고. 예. 그러면 얘가 912만 원 나오죠. 그죠? 거기서 영업소득세 있죠? 영업소득세가 세전 현금 흐름에 몇 프로라고 줬어요? 20%라고 줬어요. 그죠? 예.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요. 182만 4천 원 나와요. 계산하시면. 그럼 마지막에 나오는 세후 현금 흐름이 3번에 729만 6천 원 나와요. 답이 3번이에요. 아마 이제 실전에서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온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암산순으로 계산할 수 있게끔 주는데, 어쨌든 이 문제의 가장 큰 포인트는 이거예요. 가능 총소득 2,400. 이걸 찾을 수 있느냐의 관건이에요.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밑에는 간결하게 줄 거예요. 계산하기 편하게. 예. 왜 안 그랬으면은, 그죠? 이거 틀림없이 문제가 잘못 낸 거야 모르고 있을 텐데, 그런 건 없어요. 그죠? 예. 다 이 감수해서 나오는 거니까. 예. 그 다음에 23번에 보면요. 예. 수익성 부동산의 장래 현금 흐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올바른 걸 물어봤죠. 먼저 5번을 가시면 가능 총소득에다가 기타 수입을 공제하고 공실 및 대손 충당금을 가산하면 유효 총소득이 된다고 그러죠. 그럼 틀리죠. 예. 가능 총소득이 있죠. 여기서 공실 빼고요. 기타 소득을 더해주면은 그러면 유효 총소득이 나오죠. 이건 시험에서 한 두 번 인용이 됐어요. 이거를.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에서 원금 상환액과 감가상각액을 공제하면 영업소득세가 된다. 틀리단 얘기죠. 예, 순영업소득에서 이자하고 감가상각비 있죠. 얘를 공제하면 과세 대상 소득이 나오죠. 여기다가 세율을 곱해야지만 뭐를 구할 수 있다. 영업소득세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3번에 유효 총소득에서 순영업소득을 더하면 영업경비가 된다. 틀리죠. 예. 유효 총소득에서 뭐 빼야지요. 순영업소득을 빼야지만 예, 우리가 영업경비가 된다는 거. 영업경비에는 자본이득세가 포함이 돼야 된다니까 틀렸겠죠. 경비에서 포함되는 건 재산세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답이 1번이죠. 부채서비스액은 순영업소득에서 세전현금수지를 차감해서 계산하겠죠. 그죠? 답이 그래서 1번. 요 흐름에 대한 것도 있죠. 더하기 빼기 이런 거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요즘 그런 것까지 잘 물어보니까. 근데 그렇게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눈이 말씀드리지만 31회까지 왔잖아요. 많이 냈죠. 그렇잖아요. 웬만한 표현은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있는 한도 내에서 어쨌든 간에 이거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쉬운 게 아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에 보시면은 이 부동산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모두 고르라고 그랬죠. 예. 기억해 보면 요구 수익률이란 투자자가 투자하기 위한 최대한의 수익률을 말하는 것으로 시간에 대한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틀리단 얘기죠. 일단 요구 수익률이라는 건요. 투자자가 충족되어 있어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무위험률 플러스 뭐로? 예, 위험 할증률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무위험률이라는 게 이게 시간에 대한 대가고요. 이게 위험에 대한 대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하거나 국채 등에 투자할 때는 그냥 시간에 대한 대가만 기다리는 거예요. 현재 소비를 참는 대가만. 근데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위험에 대한 대가도 감안을 해줘야 되죠. 예.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고요. 니은에 보시면 실현 수익률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률로 역사적 수익률이다. 맞는 편이죠. 디귿에 보게 되면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보다 높으면 대상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기대 수익률이 상승한다면 틀리죠. 자, 기대 수익률이 얘보다 클 때 있죠. 이게 다시 무슨 상태로 회귀할 때 균형 상태로 회귀하려고 그러면 얘가 작아지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틀린 거는 몇 개? 두 개. 그래서 답이 3번이겠죠. 기억하고, 4번이죠. 4번. 4번에 기억하고 디귿. 4번.
그 다음에 이제 25번에 가면요. 부동산 투자 타당성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어요. 그죠? 예. 자, 순연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순일법, 현가회수기간은 기간법은 할인기법이다. 맞는 내용이죠? 우리가 순수내연 이렇게 해줬잖아요. 이건 할인기법인 거예요. 그건 기억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시험에 꾸준히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5번에 보시면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라는 것은 차입자의 원리금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뭐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얘가 만약에 1.2란 얘기는 부채 서비스액이 100만 원일 때 순영업소득이 120이란 얘기죠. 그러면 이걸로 이거 갚고도 20만 원이 남죠. 그러니까 잔여액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네. 자, 그 다음에 단일 투자의 경우에 순연가가 0보다 크다면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크죠. 아까 우리가 단일 투자일 때는 결과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순연가가 1이면 수익성 지수도 1이고, 근데 순연가가 0보다 크면 수익성 지수도 1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에 순소득 승수법의 경우 승수값이 작을수록 자본의 수익이 짧아지죠. 왜냐하면 승수가 회수기간을 얘기하잖아요. 회수기간이 짧게 든다는 얘기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순소득 승수는 순영업소득을 총투자액으로 나눈 것이다 그랬으니까 걔가 틀렸죠. 예, 순소득 승수는요. 순영업소득에 대한 총투자액의 크기 있죠. 예, 이걸 승수로 나타낸 거죠. 뒤집어진 거죠. 분모하고 분자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6번을 가서 보시게 되면 저당 상환 방법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거를 물어봤죠. 예. 자, 1번에 보시면 대출자 입장에서 볼 때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보다 원금 회수 위험이 높다. 맞는 내용이죠. 원금 회수 위험이 있죠. 이 순서라고 보면 되죠. 원금 회수가.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원금 회수가 제일 빨리 이루어지는 게 원금 균등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분할이 점증 상환복보다 초기에 자금 회수가 빠르다. 맞는 내용이잖아요. 이거나 똑같은 개념이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복보다 대출 기간의 이자 수입액의 규모가 적다. 맞는 내용이죠. 이자 수입액 있죠. 예, 똑같아요. 제가 제일 커요. 이 순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최증식 상환 방법에서는 차입자의 소득 증가가 상환의 증가에 미치지 못할 때 시간이 지날수록 채무 불행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겠죠. 답은 몇 번이다? 5번. 5번에 보시면은 자 차입자가 대출액을 조기 상환할 때 있죠.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보다 상환액이 크다 그러면 틀리죠. 상환액이 뭐냐면 갚아야 될 돈이에요. 이미 갚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잔액은 뭐가 더 많이 남아있냐면 원리금 균등이 더 많이 남아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착각을 유도하기 위해서 출제자들이 자주 그걸 활용을 해요. 그것도 표현상에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또 여기까지 해보셨어요. 또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마무리 하셔야죠.